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에코프로 HN. 지금 경보가 들어와 있죠. 자, 오후 4시 40분 지금 시장 마감했습니다. 신용환도 초과 종목이고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어쨌든 뭐 상장된 지는 거의 한 이제 3개월 정도 되어 가죠. 근데 이제 99,800원 선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목을 뭐로 지었냐면, 자, 오늘의 양봉 저는 반댈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랬죠?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다시금 또 빼거든요. 그냥 개미 좀 이게 위험한 양봉일까봐 저는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렇게 딱이 정도가 좋아요. 0.91%.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도 조금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물대 형성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매물대 형성을 왜 바라냐면,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재밌는 거라기보단 그냥, 뭐, 카카오 이런 거 보세요. 자. 상승은 그냥 상승을 하지 않아요. 빠졌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이 있어요. 횡보하는 라인. 여기도 횡보하는 라인이 있죠. 여기도 횡보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뭐, 다른 거뭐 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자, 횡보 후 상승, 횡보 상승, 흔들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좀 빠지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꼭그 추세 타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횡보 라인이 나와주는 것은 어쨌든 버텨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많은 어떤 세력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돈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팔지도 않고 더 사지도 않을 뿐이겠지만요. 근데 호재가 들어온 뭐예요? 여기에 호재 붙었네 하고 다른 데에서 사기 시작할 거단 말이다, 그죠? 그리고 산 데에서 더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정한 어떤 안전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누군가가 매수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흘러내리거나 옆으로만 가지 않겠습니까? 아, 옆으로도 안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안전 라인이 왔다고 생각될 때 보통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여기가 뭐 저점 근처다. 아니면 추가 상승이 있겠다 싶을 때. 지금 물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신규 주주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횡보 라인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좀 횡보 라인이 좀 나오길 기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어제는 그아 엊그 어제가 아니죠. 이 종목 이제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저점 잡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클린룸이라던가 케미컬 필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쓰일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방역, 어떤 클린, 무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잘될 수가 있습니다. 뭐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주로 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탄소 중립 같은 종목들은 사실 다좀 퍼가 높은 편이긴 한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환경사업 본업의 탄소 배출권도 이제 뭐 엮이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사니까 뭐 사실 잡주라고 하기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데이트레이딩 하는 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에 몰려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주식 사는 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가 봐도 이건 이제 급등세를 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막 엄청난 그 호재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탄소배출권이나 상장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늘 급하게 빠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매수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5% 10%라도 챙기고 그냥 나오자는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딱 이거 15%나 빠져, 이거 딱 그냥 터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한번더 가는 척 하다가 또 물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꼭 조심하시고요. 내일까지도 주가 흐름 좀 살펴볼 테니까, 내일, 또장 마감하고, 다시 그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밑에 보면, 2021년 무료 추천 좀 보이시죠?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8월 1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화시켜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보이시죠?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공지사항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시고요. 자, 전날 미국 증시 상황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꼭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자, 장 시작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한국공항 그리고 태웅로직스, 오늘 이렇게 JC케미칼 예수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 최근에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달성을 하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다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탄력을 좀 받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VIP 리딩 특징들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100만 원, 굉장히 저렴하죠. 거의 뭐 하루에 뭐 커피 한잔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또 한국공항도 1차 목표가 달성이 추가 상승 중이라는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예, 혼자서 이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여기 또 여기 보시면 VIP 분들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 충분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바일 PC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완전히 무료로 뭐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받아 보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 원하시는 종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